중전멸의 공격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 조석태의 선취골! 정말 12분에! 뒤로 살짝 내주. 아우, 김병호 좋아요. 김병호가 채냈습니다. 김병호입니다. 김병호. 김병호 슛!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김병호의 추격골이 정말 17분에 터진. 측면 열어줬습니다. 벨루소. 자, 빠르게 달려와요. 벨루소 안쪽까지 휘슬 울립니다. 아, 찍었네요. 페널티킥. 벨루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벨루소 정착하게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벨루소가 한 골 만에 합니다. 점수 2대1. 자, 본인이 얻은 페널티킥을 본인이 마무리하면서 튕겨져 나오는데요. 자, 조석재 빨라요! 조석재 빨라요! 조석재 빨라요! 달려갑니다! 조석재입니다! 슛! 프리킥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장백규가 높이 차줬습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아... 스코어 1대0! 조락탄이 오늘도 득점을 만드는 골을 찼네요. 대구의 역습 찬스입니다. 반대쪽 조락탄을 맞습니다. 조락탄! 아, 이겨냈어요! 이겨냈습니다! 1대 찬스! 야, 자, 이렇게 만들어내요! 조락탄! 야, 다시 한번 조락탄 수절만 조금만 더 잘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좌파 이어봤습니다. 좌파 돌파에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좌파의 선취골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수원FC입니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다시 뒤로 빼줬습니다. 좌파 쪽인데요. 좌파가 넘어졌고 휘슬이 울립니다. 페널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최근에 강진웅 골키퍼가 선방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좌파 가볍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2대 0으로 앞서나가는 지금 카라바이게 잘 연결됐고요. 볼 컨트롤 안쪽으로 크로스. 자, 준비해요. 슛! 골절됩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에서 스틱 들어갑니다. 초원이. 자, 조원희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그 리바운드 볼을 조원희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자, 헤딩! 들어갔어요! 자, 헤딩 슈팅. 자, 굉장히 멋진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측 한인곤 안쪽으로. 자, 한인곤 크로스. 좋아요. 슈팅! 자, 들어갔어요! 자. 2대 경남! 그대로 크로스! 박지수가 머리를 갖다 댑니다. 김재성 머리로 다시 붙여주고요. 슈팅! 슈팅! 들어갔어요! 주민규! 주민규! 주민규 선수 저렇게 멋있게만 골을 넣을 건가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번 남지 않은 세트피스 상황인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김재성 오른발 프리킥 크로스 들어갔어요. 타라바이 자, 타라바이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헤딩골을 만들어내는군요. 또 김재성 선수가 오늘 프리킥 상황에서 킥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박기철이 앞쪽으로 차줬습니다. 뒤로 흐른 공 패스를 해주세요. 찬스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박기동. 자, 이렇게 해서